소리로 보는 서대문 마당. 본 영상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어르신들에게 서대문구의 소식을 소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소리로 보는 서대문 마당 영상 해설은 1. 서대문 마당 3호로 표지 2. 테마 플러스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 3. 포커스업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날의 역사 4. 테마 이슈 생활 폐기물 반입 총량제 5. 서대문 뉴스룸 6. 서대문 생활 백서 7. 서대문 구의회 소식 8. 코로나19 예방행동 수칙 순서로 진행됩니다. 서대문 마당 3호로 표지 청명한 하늘 아래 직사각형 잔디정원 그리고 붉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중앙사와 구옥사가 기역자 모양으로 서 있습니다. 외벽에는 김구 선생과 독립운동가 네 분의 현수막, 커다란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테마 플러스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과 까만 교복에 모자를 쓴 남학생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칩니다. 일본 경찰들이 이를 제압합니다. 3.1운동은 수많은 민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던 항일운동입니다. 3.1절을 맞아 독립선언 기념탑에서 어린이 합창단이 노래하고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행진합니다. 올해는 안중근 의사 서거 110주년이 되며 1910년 3월 26일 중국 위순 감옥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것이 어떨까요? 2020년 3월의 독립운동가는 김세환 선생입니다. 백색 한복을 입고 심지 굳은 눈빛의 사진 속 김세환 선생은 민족대표 48인의 한 사람으로 평생 민족교육을 실천한 지도자입니다. 포커스업,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날의 역사. 파란 하늘 아래 붉은 건축물이 아픈 역사를 간직한 채 서 있습니다. 입구에 서대문 형무소 역사전시관 금박글씨가 새겨졌습니다. 101번째 3.1절을 맞아 역사관을 찾았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로부터 55m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관 정문 안에 보안과 청사와 여옥사, 그 뒤로 중앙사, 사형장 등이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붉은 담벼락을 따라 회색 정문과 금박으로 새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간판이 있습니다. 독립지사들의 현수막, 커다란 태극기, 붉은 건물들은 인고의 세월과 그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물 사이길과 출입문, 자유로이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 좁은 돌계단 위의 한샘병사, 독립투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공간, 수감자들의 운동시설인 부채꼴 모양의 격벽장, 사람들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찾아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를 알아갑니다. 하얀색 복도와 하늘색 철문의 갑방마다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옥사 거울방에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이 하늘 위에 별처럼 빛이 되어 보입니다. 민족저항실 추모공간에서는 서대문구 홍보모델이 벽면 가득 채워진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유관순이 머물렀던 8호방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염원하며 지어부른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노랫말도 눈에 띕니다. 수영기록카드는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이름, 나이, 출신지, 죄명, 형량 등을 기록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수영카드와 입을 굳세게 담은 유관순 열사의 사진도 있습니다. 테마 이슈, 생활 폐기물 반입 총량제. 2020년부터 생활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의 부족, 제대로 되지 않는 재활용 분리배출 등 이제 생활 쓰레기에 대해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서대문구는 올해 쓰레기 985톤을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하나,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 금지. 둘, 재활용품 분리 배출. 셋, 유래용품 줄이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재활용 분리 배출 방법. 재활용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내용물은 비우고. 둘째, 이물질은 헹구고. 셋째, 라벨 뚜껑은 제거하고. 넷째, 종류, 재질별로 구분하여 배출합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기 힘들면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세요. 서대문 뉴스룸. 서대문구 스마트 모바일 소식지 오픈.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서대문 마당. 이제 모바일과 웹에서 동시 구독이 가능합니다. 이용을 원하시면 서대문구청 블로그로 들어와 서대문구 소식지를 클릭해주세요. 플러스 하나 더. 서대문구에서는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어르신들을 위해 서대문 마당 점자 소식지와 소리로 보는 서대문 마당을 발행하였습니다. 서대문 마당 점자 소식지 구독을 원하시면 02-330-8765로 신청해주세요. 소리로 보는 서대문 마당은 서대문구청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과자 이동, 북과자 이동, 주민 및 학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서대문구 15번 마을버스가 신설되어 2020년 2월 19일로부터 운행되었습니다. 15번 버스에 축 개통 현수막이 달렸습니다. 새 버스 정류장에서 기사님이 운행을 시작합니다. 버스 안에 노선도도 확인됩니다. 승객을 태우고 신나게 달리던 버스가 정차하면 사람들이 내립니다. 서대문 15번 마을버스는 증산역에서 출발하여 명지대 후문까지 총 23개 정류장을 거쳐 증산역으로 되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서대문 생활백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서대문구 구민은 구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보장기간은 19년 4월 26일부터 20년 4월 25일까지며 02-3274-2021로 문의해주세요. 국가암검진사업 안내.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국지정 검진기관에서 대상별 6대 암검진을 시행합니다. 관련사항은 02-330-1844로 문의하세요. 2020년 4월 구민정보와 교육 안내. 3월 23일부터 3일간 만 65세 이상 구민의 4월 구민정보와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관련사항은 02-3140-8336으로 문의하세요. 서대문 구의회 소식. 서대문 구의회는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제257회 서대문 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개의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3개 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제25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로 예정되었으며 결산검사위원 선임,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및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행동 수칙. 흰 반팔 티셔츠를 입은 긴 생머리의 여성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옆에는 멜빵 청바지에 양갈래로 머리를 묶은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여자아이는 방어하듯 마스크를 쓴 자기 입을 왼손으로 가렸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안내. 하나,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자주 손 씻기. 둘,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셋, 기침이 나올 땐 옷소매로 입을 가리기. 넷, 증상 땐 병원에 가지 말고 서대문 보건소 02-330-8726 또는 1339로 연락 먼저 해주세요.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서대문 마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